도죠. 비오니까 비냉이래 진짜. 인사. 홀도. 오케이 첨보 나쁘지 않아. 1턴 쉬어라. 1턴 쉬면 내가 이긴. 다 있어 다 있어. 내가 1턴 쉬게 생겼네. 절대 1턴을 쓸 순 없다. 이런 고민되죠. 아 화염 정령을 하나 더 낼까? 영능을 쓸까? 만약 1코가 하나 더 있다면 화염 정령에 하나 더 내겠죠. 오 밖에 비 오는 거 봐. 이렇게 비가 올 때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려고 합니다. 과연 하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슬피 우는가. 중2표 감성 오졌다. 어떻게 잡지? 죄송해요. 안 해봤어요. 아, 좀 짬뽕이에요. 나 두부김치 막걸리. 와, 이거 진다고 설마? 바꿔야 되나 얘를? 아 근데 바꾸면 오히려 더 못잡음. 용건을 말해라. 악을 정화하겠다. 다음 턴에 이래놓고 요거나 이런걸. 근데 이번 턴에 12데미지를 맞거든? 리로이가 상대 손패에 있으면 거의 진거나 진배 없음. 아 칼부를 또 쓴다. 진짜 개극혐이다.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. 요거를 쓰고 싶은데 요거를 쓰면 얘를 못 잡아. 그럼 힘축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. 힘축을 쓰고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.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. 악을 정화하겠다. 이번 턴만 살면 다음에 레벨업으로 버틸 수가 있어. 아, 칼 홀도가 칼부 두 장 쓰는 거 진짜 말이 안 돼요. 그거는 방풀이야, 방풀이야. 아, 몰라. 아무튼 방풀이야. 근데 여기서 이거 쓰기 되게 아까운데, 안 쓰면은, 요걸 쓰고 교환하면 상대가 리로 있는 순간 킬각이야. 그래서, 너무 아까운데 써야 될 듯. 다 본체 치고요. 도발이 있으니까 내가 정리할 필요가 없죠. 상대가 이거를 뭐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얘를 때릴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이거에 소화돼보는 경우는 여기다 냉혈 바르고 교환하는 정도인데. 아 정리할걸. 아 멍청한 녀석. 왜 정리를 안했지? 아 왜 정리를 안했지?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? 아 왜 안했지? 왜 안했을까? 진짜 멍청했다 나. 그지? 더럽게 못했다. 와 진짜 이렇게 못할 수가 있네. 이러면 져야지. 어 근데 리로이가 나왔다면? 리로이 한번 배제해 볼까? 어떻게 했을까? 악을 정화하겠다.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. 자. 어때? 님 어떠심? 6 8 2 데미지 빔. 어떻게 하실 거임? 님. 절개는 없죠. 냉혈, 요원, 리로이. 없죠? 없죠? 님 없죠? 님 없죠? 아 근데 있으면 빨리 끝내든가. 아니 핵노잼. 어이 재현이. 아 아까 왜 안 잡았지? 아 진짜 왜 안 잡았지? 아 그거 잡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.